여러분 반갑습니다. 혼돌뱅이입니다. 부산하면 회가 유명하죠. 오늘 소개할 맛집은 자연산 회를 저렴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성비 맛집을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바로 연산동에 위치한 녹산횟집입니다. 실내 내부는 방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고 홀에서 먹을 수 있는 자리도 있지만 요즘은 분리된 방을 선호해서 저도 분리된 방자리를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메뉴는 단순히 소중대로 되어 있고 저는 큰 걸 대자를 주문을 했습니다. 기본 밑반찬은 묵은 김치랑 야채가 나오고 있었고 미역국이 나왔는데 미역국 안에 조개가 들어가서 국이 더 시원하고 그리고 산낙지는 금방 잡아서 만들어서 그런지 쫄깃하고 맛있습니다. 드디어 자연산 회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부위가 나오고 있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갯곡살이 부드러우면서 더 고소했습니다. 이 집은 쌈장 대신 나오는 이게 별미입니다. 고기랑 마늘종이 쪽파와 마늘과 된장을 섞어서 만든 건데 마늘종의 쌉싸름한 향이 어우러져서 계속 더 먹게 되는 그런 맛입니다. 초밥은 다른 곳과 다르게 밥알이 살아있으면서 강한 와사비 맛보다는 두툼한 회의 본연의 맛이 나서 좋았습니다. 대게는 서비스로 나왔는데 대게 맛은 역시나 대게는 아무렇게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미리 조리돼서 그런지 대게가 약간 차가운 상태였지만 맛있습니다. 새우튀김과 조개국도 서비스가 나왔고 생선조림이 맛이 보편적인 생선찜 맛이 아니라 양파랑 각종 양념이 어우러져서 그런지 입안의 식감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실의 베스트 메뉴라고 할 수 있는 매운탕입니다. 이곳은 매운탕에 산초 가루가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산초 가루는 안 좋아하지만 산초 가루 냄새가 강한 편이 아니라서 산초를 넣어서 들어간 걸 드시는 건 추천드리고 맛은 매운탕이 짭고 맵고 그런 맛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자연산 회가 생각이 난다면 연산동 녹산횟집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